박명수 씨 안녕하세요. 아, 저희 너무 부담스럽죠 여러분. 약간 은갈치도 아니고 지금 오프닝 때 네. 나이 먹으면 자꾸 이런 색을 입어줘야지 예, 좀 신도 나고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공감이 가니? 예, 이제는 어두칙칙한 거 입으면 안 돼요. 색깔이 밝든가 아니면 반짝이든가 네. 둘 중에 하나 입어야 된다. 맞추려면 확실히 맞춰야죠. 앉으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니 헤어스타일도 많이 좀 네. 변화가 있었어요? 네, 뭐 여러 가지 뭐 이래볼까 저래볼까 네.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잖아요. 네네, 그럼요. 좀 저같이 평범한 비주얼에는 어떤 포인트가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예전부터 좀 하고 있다가 일단은 그렇게 평범한 비주얼은 아니신 건 맞고요. 예, 예, 예. 근데 머리 긴 머리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대면해서 얘기하실 땐 다 잘 어울린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뒤에 가서 그렇죠? 댓글은 네. 호불호가 좀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좀 네, 이겨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옛날에는 네. 제가 뭘 하거나 이러면 네. 좋은 말만 있었으면 좋겠고 그랬거든요. 맞아. 근데 요즘에는 이 호불호 갈리는 게 저는 좀 차라리 좋더라고요. 소중해요. 그쵸? 소중해요. 악플도 네. 소중해, 악플도. 관심 자체가 소중해요. 맞아요, 여러분. 네. 어, 이해하시는구나. 뭐, 무관심이면 얼마나 네, 더 슬퍼요. 그쵸? 네. 나이가 드는 게 꼭 나쁘지만은 않은 것 네, 같은 네, 느낌? 네. 우리들이 동갑이에요, 여러분. 양띠시죠? 네, 양띠 클럽이라고 예전에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야, 양띠 클럽 하니까 굉장히 좀... 강타. 그 다음에 지훈이 이지훈, 수영 이수영, 박경림 씨, 박경림. 뭐, 예. 근데 저는 정작 그 클럽에 속해 있진 않았어요. 저희가 양띠인지 몰랐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네. 활동을 이런 얘기를 제 입으로 하는 걸 정말 싫어하는데 얼굴 없는 가수 뭐 이런. 아니 예. 얼굴이 있는데 왜 자꾸 얼굴 없는 가수로? 예. 왜 자꾸 얼굴이 있는데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네. 낄 수가 없었던 거죠. 아, 잘 뵐 수가 없어가지고 네. 만나야지 뭘 떠들고 할 텐데 네. 약간 신비주의가 있었어요 저희한테는. 예, 그것도 뭐 나쁘진 않네요. 그럼 네. 언제 얼굴을 처음 알린 거예요? KBS 옆모습 인터뷰 말씀하시는 네, 네. 빌보드 51위가 네. 51위에 오른 네. 한국 최초의 가수였는데 제가 네. 그래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 이제 또 시작이다. 네, 그래서 빌보드에 올랐으니까 인터뷰를 김범수 씨가 네, 네. 지난 6일 미국 빌보드 세일즈 차트에 81위로 진입한 데 이어 지난 13일에는 51위로 여기 올랐습니다. 네. 동양적인 그런 보이스가 미국의 그런 흑인 음악과 결합이 될 때 조금 더 신선하고 새롭게 이렇게 보여졌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귀엽죠 여러분? 네. 아니 근데 너무한 거 아니에요? 저거 그 회사 사람들이나 인터뷰 그 찍는 분들이나 네. 옆을 보고 얘기하는 거 너무한 거 아니냐고요. 얼굴 없는 가수라는 타이틀은 이제 박아놨는데 네. 취재를 하고 싶다고 하니까 저렇게 서로 이제 조율을 해서 정말 정 90도 방향으로 인터뷰를 마이크에다 대고 말을 그래도 어찌됐든 저 기록 자체가 또 저한테는 또 굉장히 지금까지도 또 남아있기 때문에 네. 저도 옛날에는 좀 창피했던 것들이 지금은 오히려 많이 회자되고 네네. 젊은 친구들도 찾아보고 하니까 좋은 것도 있더라고요. 사진 센 거 하나 있던데 많아요. 많거든요.